오랜만입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숙입니다. 제가 또 대구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촌놈이 아직 서울 구경을 아직 안 해봐서. 그래서 조금 서울 좀 핫플 같은 데나 이런 데좀 즐길 수 있는데, 오랜만 쉬는 날이라서 한번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형이랑 가서 좀 스트레스 받네요, 지금. 가시죠. 아, 그냥 양궁이랑 형이랑 사격 하고 싶은데 아는 데 있으세요? 좀 요즘에 올림픽 보니까 좀 그게 재밌어 보이는데. 네, 그걸로 내기 한번 하시죠. 그럼 지금 우선은 건대로 갈까요? 건대로 가시죠. 건대. 아, 근데 원래 양궁이랑 그거 꼭 진짜 해보고 싶긴 했어요, 건대. 혹시 건대는 가보긴 하셨나요? 옛날에 잠시 살았어요, 한 달. 헌팅을 좀 많이 당했겠어요? 헌팅을 제가 했죠. 다 실패했지만. 예, 저 슬픈 전설이 있죠. 아. 이러고 택시 타고 건대고 덥다. 예?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못할 것 같아 오늘. 방금까지 우리 지하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격장 가기 전까지만 좀 타고, 예? 좀 이따 저녁에 또 만수노포 갈 때에서 좀 지하철 좀 타고. 우리 지출이 오늘 엄청납니다. 진짜 날씨가 굉장히 힘든 날씨예요. 아, 진짜 너무 덥다. 아, 근데 그 대구보다는 안 더운 것 같아. 예, 어제 저녁에 대구 갔었는데 대구 진짜 더워요. 와. 그렇게 사람들이 대구 하는데 난 진짜 대구가 얼마나 더운지 궁금해. 근데 대구 어제 갔잖아요. 일본이 더 더워. 어제 갔을 때 죽을 뻔했어. 아, 일본 그때 40도까지 올라왔어요. 39도인가? 이거 편집해 주시겠죠? 지하철로 올라오는 걸로 해가지고. 잠깐 지하철로.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아, 못해. 못해. 건대 사람이 한 명도 한 명도 없네. 을지로는 사람이 많겠죠? 을지로는 많지 않을까요? 힙지. 근데 을지로 주변에 만성호포가 있나요? 저도 잘. 그래요? 하도 놀러 다니지 않아서 저희는 일만 하잖아요. 저는 일만 하죠. 형이랑 다르게. 아니면 이 건대가 밤에 사람이 많은 건가? 건대 밤에 사람 많을걸요?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건대 쪽? 지금? 근데 다 건대 학생들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살긴 살죠. 여기가 조금 유흥거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술 먹으러 많이 오걸걸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한달살때 24시간 술 취해 있었다니까요. 건대 살아봤어요? 안 살았으면 말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기가 괜찮은 곳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아. 슈팅 클럽이죠? 어디지도 아시는 거죠? 모르죠? 네. 언제 살았다 했어요? 자, 드디어 40분 만에. 그 유명한. 아유. 우리 유행을 다 따라갔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나랑 양궁하자 타고. 어? 그럼 권총하자. 팀 보이냐? 양궁으로 해볼까요? 리커버 컬러밴드가 있는데 보통 저기 보시면 리커버 선수용 할. 아. 그리고 컬러밴드. 네, 처음 초보자는 이제 리커버로 시작을 해요. 아. 근데 쟤는 무게를 다 빼서 많이 가벼워요. 기존 선수들 쓰는 것보다. 없잖아요. 네? 리커버. 네. 형이랑 같이 내기. 내기죠. 오케이. 우선 제가 결제를 하고. 결제빵인가요? 예, 예, 총 금액의 결제빵. 그리고 10만 오늘 모든 비용 내기. 어,
머리야. 아우. 세번가락 보시고. 네. 거는 건 누가 잡는 게 아니고. 네. 건다는 거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대로 땡기세요. 턱까지. 네. 조준하시고 가볍게 손만 내요. 어. 이렇게 손 씻으면 되나? 네. 그러면 이렇게. 네. 1번에 하면 되나요? 저희. 네, 1번에 하면 되나요? 아니, 잠깐만. 봐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몇 번인가요? 14번. 나이스 샷. 쉽지 않네. 아,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아, 근데 0점 조절이 잘 안 돼요. 조금만 더 땡겨주세요. 아, 진짜 못한다. 그렇죠. 오. 지금 제 딱 이거 너무 사장님 알려주신 것 같은데. 잘한데요? 오. 오. 다 맞는데. 너무 자신감만한 조준이. 킹 받죠? 형 저 이기겠어요? 잘 쏘셨어요. 나도 못 쏘셨어요. 이제 형 형 잘 입금 준비하세요. 그렇죠. 오. 오, 잘하는데. 우와. 오, 이거 잘하는데? 아, 계좌번호 남겨드릴게요. 아, 이거. 예. 합산해야죠, 이제. 예. 예, 열심히 하십시오, 형.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왜 이게 0점이냐? 똑같은 대로 같은데? 처음인데 진짜 잘한다. 네. 비교가 좀 되긴 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자, 자, 마지막. 원래 장난이었다는 거 마지막 보여드리는 거. 아이고. 180, 100, 150. 와, 산소가 엄청 빠르신데? 85요? 5, 75. 52, 22, 23, 27. 저는 그냥 안 쓰셔도 돼요. 86. 186이요? 104, 109, 114 점이요. 그러니까? 네. 가시죠. 이제 사격으로. 네, 결제하시죠. 1대 1대 1대요. 1대요. 네. 재밌는 거? 어, 랭귀지. 글쎄 이제 네, 한국말로. 여기 이제 네. 난이도는 하. 어. 이제 군대에서 쏘는 총. 권총 이렇게 있으니까. 최상은 뭐예요?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이제 권총. 권총 할까요? 권총 하시죠. 남자는 권총이지. 예. 네. 이걸로 하고 이제 네. 외국인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랭귀지. 어. 랭귀지, 랭귀지. 네. 어. 한국말, 미국말, 중국말, 일본말. 예. 네. 권총은 네. 네. 저희가 정가운데 한 발 맞으면 저희가 제주항공 경품을 어. 네. 권총, 권총 중앙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간 사람이 있나요? 네. 예, 그럼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어. 제주도 갈 준비. 눈 가까이만 조준하지 마시고 네. 조금 떨어져서 쏘셔야 돼요. 네. 슬라이더. 아, 지금 진짜 안 보이네. 이거. 아,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네, 시작할게요. 어렵네. 맞나요?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탄착군이 안 잡히네. 진짜로. 형 한번 해봐요. 아니 진짜 탄착군 이상해 잡히네. 진짜로. 아 지금 같은 종 같은 아이. 와 이건 뭐. 와 저분 어떻게 했지? 2022년도 때 지금 24년도인데 그 맞은 게 2022년도밖에 없어. 뭔가 잘못됐어. 오. 보이죠? 십자가 보이나요? 자, 저보다 더 못하는데요? 어렵다니까요. 십자가 보이나요? 아, 오케이.
혹시 미필이세요? 예? 네? 선생님 이거 초안이 없어요. 각신 받으신 거예요. 네, 위에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놨지. 여기 8개가 한 번에 박힌 거니까 아, 8.1. 형 이거 3개밖에 없잖아. 7, 2개, 8, 1. 선생님 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다시 딴 걸로 하자, 딴 걸로. 이번 거는 그 무슨 부로 하고 소총 제대로 소총 자신 있어. 소총 자신 있어. 이렇게 정중앙을 뚫어주는 세 개 맞으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네. 자유롭게 쏘시고 네. 가운데만 무조건 하나씩 뚫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일단 맞췄습니다. 다 나온 것 같은데? 한 발. 정확하게 한 발 맞으셨습니다. 한 발 맞으면 아쉽다. 뭔가요 이게? 제주도인가요? 세 발 거의 다 했는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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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맞춘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해봐. 마지막 한 발 맞춰봐요. 오른쪽 위에 왼쪽 쪽으로 가야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이 정도는 제가 이겼어. 이거 소총으로 완벽히 이겼어. 아, 딴 거 한 번 더 할까요? 어, 한 번 더, 오케이. 우리 선생님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소총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니면? 웃으시죠, 좀. 진짜 열불 나네. 속이 천불이 나네, 나.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뭐? 따발총 하고. 따발? 네, 따발총. 예. 두 분이요? 오늘 그냥 이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여기 나중에 정말 쏘시면 돼요. 이것도 제주도 걸렸나요? 그렇죠. 걸려 있는데 이 까만색을 다 이렇게 제거한다고 네. 생각하시고 쏘셔야 되는데. 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제거해도 되겠네요. 딱딱딱딱딱딱 그냥 중간만. 아 그렇게만 하면 아유 베스트죠. 그냥 대구 돌아가려고. 제주도는 무슨 씨. 우리나라 여기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자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가시면 되는 건가요? 네. 시원하게 쏘시는 게 좋아요. 아 역시. 아 조금 영철이 남았다. 아 그 조금 위로. 조금 와, 야, 와, 이건 이렇게 써야 되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준석 씨, 우리 또 도박하러 가시네. 갔다 올게요. 네. 어우 멋있겠다. 아, 네! 아이씨! 후! 네, 우선은 을지로에서 만나시죠. 을지로에서 만나시죠. 전 택시 타고 갈 거고, 형 지하철 탈 거잖아요. 예? 노인우대 카드로. 아휴. 여기 진짜. 어? 어? 형 가방 형이 들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 배터리랑 다 들어있는데. 아까 아 형이 야구장에 놔뒀나 보네. 아까 짐 거기 다 놔뒀잖아요. 제가 아까 형한테 줬잖아요. 갔다 와야지. 아. 하시죠.